새우장 먹어볼까 30cm 킹타이거로 만들어 함께 먹으면 맛있는 노른자도 준비해봤지 홍사운드 와 진짜 식감이 장난 아니에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킹타이거 새우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은 킹타이거를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는데 크기가 진짜 제 팔뚝만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먼저 껍질을 까고 그 등 부분에 보면은 내장이 있거든요 걔는 빼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빼고 있는 거는 내장 플러스 알이에요 그래서 요게 익혀 먹으면 또 맛있긴 한데 지금은 장으로 담가 먹을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연어장 때처럼 양파, 고추, 레몬을 콕콕 썰어가지고 또 간장을 짠 만들어서 부어준 다음에 이번에는 한 20시간 정도 숙성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빛깔이 진짜 이야 끝내주지 않나요? 이 색깔이 너무 오래 담그면 너무 검어해서 좀 그런데 얘는 딱 진짜 너무 맛있겠다 할 정도로 약간 그 간장빛이 적절히 딱 녹아있어서 지금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계란 노른자 요거 다른 분들이 찍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 참기름에 맛소금 살짝 뿌린 주먹밥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얼른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맛있다 환상인데요? 아니 이거 한 번쯤은 해먹어볼 가치가 무조건 있는 음식이다 이거 진짜 이번엔 계란 노른자 근데 계란 노른자는 제 취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프라이로 먹으면 그 구워진 계란의 기름 맛과 노른자의 고소한 맛이 함께 딱 추가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느낌인데 그냥 노른자만 먹으니까 날것날것이라서 뭔가 좀 약간 부족한 느낌?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해드시면은 반수 후라이를 해서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쫄깃쫄깃하다
와, 그냥 이거 쫀쫀쫀 이렇게 잘라 먹어도 간장 새우 초밥 한 10개는 나오겠는데요? 너무 맛있다. 와. 양파 진짜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킹타이거 새우장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.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드셔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막 들고 뜯었지만 아까 큼직큼직하게 가위로 썰어가지고 초밥 만들어서 냠냠냠 해도 진짜 맛있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